지금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해도 지금 중단, 마비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비에. 예, 중단, 마비, 일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잘안 되시죠? 예, 근데 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해결. 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신데 이게 한꺼번에 당장에 잠깐이 아니고 좀 오래됐다고 보여요. 법적인 문제. 여보세요? 예. 법적인 문제, 관제, 이게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오래전부터 끌고 온 거라 그런다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없어요? 관제가 들어오거든요. 금전적으로 본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운으로 보면은 삼재이기도 하지만 내 타고난 날짜에서도 삼재 기운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힘드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엄청 힘들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건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거죠. 손 마시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일이 지금 제가 볼때 중단이라 했잖아요. 예. 일이 잘 되세요? 안 되고 있어요. 예. 중단이고 마비라고 했잖아요.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고요? 예, 끌고 가고 이끌어 가기엔 너무 힘든데 또 놓지도 못해요, 쉽게. 지금도 전재산을 다 때려놨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업체를 계속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끌고 가셔야 되는데 뭐 가지고 끌고 갈 거냐 이거죠. 지금 기술량도 하고 네. 지금 뭐 해외나 국내나 양도를 한 4, 5개월 전부터 이야기해 놔놨고 네네. 그리고 공공기관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 된게 없잖아요. 재능이 없지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럼 파산 들어가야 됩니까? 그쵸. 그래서 법적인 문제, 관제 이것도 들어온다니까요. 금전적인 문제로.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노숙자 쓰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어떻게 해놓으셔야죠. 본인 사주 자체에 보면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왕의 성향도 있어요. 옛날부터 이게 사업을 하신 지 오래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때는 잘 나갔다. 그래도 내가 목에 힘좀 주고 살았다. 근데 사람 관리를 못했어요. 내 밑에 사람들 관리를 못했어요. 다 떠나고 없단 말이에요. 옛날 잘될때그 사람들 지금 같이 오는 게 아니다 하거든요. 걱정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때의 그 시절에, 그리고 잘 됐을 때의 그 사람들 없어요. 어차피 업종도 바뀌고 변화도 되고, 바뀌어야 되지만은, 이거 무턱대고 너무 덤볐다. 지금 전 재산 투자하셨다 하셨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밀어붙이셨어요. 너무 과감하게, 이건 될 거다 생각하고, 본인의 운기가 제대로 안 오는데, 운이 안 오는데, 이거 너무 밀어붙여 놓은 거예요. 좀 무모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차츰차츰 키워갔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버거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물론 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도라든가 지금 네. 주위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 해외로 활동할 수 있는 운이 안 보여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본인 사업 같이. 아니에요? 본인 사업이잖아요. 파트너가 하더라도 본인 사업이고 본인 파트너잖아요. 그럼 본인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더 무리한 투자를 할 수도 없다고 보여요. 대출이나 이런 걸더 받아서 할 수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끌고 가다가는 정말 노숙자 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준비를 하세요, 준비. 이거 내 전재산 털었는데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정말 놓으려는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 잘못이라던가, 뭐 죄를 지었다던가, 이걸 떠나서
운기가. 운기가 안 좋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이 회사를. 예, 팔라고 내놨습니다. 네, 팔고 본인은 그냥 여기 몸 담고 일하든지. 예, 예, 그 사람 밑으로 가서 월급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럴라 하는데. 네. 매매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아, 집도 내놓고 공장도 내놨습니다. 네네. 네네. 최초 물건인데, 이게 언제쯤 팔리겠습니까? 임자가 나설는지. 내년 후반. 예? 내년 후반에요. 못 버티죠. 예, 예. 못 버티죠. 그러니까 제가 본인 살 궁리 해나라고 하잖아요. 단칸방이라도 구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거저 주다시피 해야 돼요. 누가 이걸 맡으신다고 하면. 거저 주다시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이걸 살려고 하면. 그냥 공짜로 거저 주듯이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투자했던 돈 어느 정도를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주듯이 해야 된다고요. 미쳐서는 뭐 하는데? 못하죠. 그게 파산이죠. 파산. 본인은 파산이 되고 회사는 네. 넘어가게 되고 그나마 거기에서 일을 시켜주면 월급 받는 정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6월 음력 6월 12일 오후 3시에서 다시 사야 돼 하더라고요. 연문에. 네네. 그럼 옛날에 젊을 때 해보면은 뭐 노후에 70 넘으면은 뭐 10년간 뭐 배우나서 잘 산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서 하길래. 그쵸, 안 맞죠. 예,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보면 그분이 희망을 줬을 수도 있고요,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 본인은 다 내려놔야 돼요. 파산이고 다 내려놔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큰 사업 시작하시면 안 되고 돈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거 하실 생각해야 돼요. 노후 대책. 지금 100세 인생인데 내가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으니 그나마 사지 멀쩡하고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 지금 해외 바이어도 체결 안 되고 국방부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 양도 기술 이전도 그렇고. 지금 본인 운에서 다 안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다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이거 붙잡고 있다가 스트레스 더 받고 생병 생겨요. 그래서 그냥 털고 파산하고 내려놓고 다른 걸 다시 시작하는데 사업은 시작하지 마세요. 젊을 때에 더 잘했어야 돼요. 사업을 하셔도 사람 관리라든가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난 항상 잘 될 거다. 자신 있다. 이걸로 너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준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노후에 괜찮을 거다, 잘 살 거다 하니까 자신 있었죠. 본인이 왕의 성향이 있어서 좀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예의 바르고 경우 바른 것처럼 하면서도 정이 많은 듯 하면서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생에 업이 있어요. 전생에 업이 있다고? 예. 옛날에 전생으로 올라가 보면은 분명히 궁안에서 어떤 대감 행세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재산을 탕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생에서도 그걸 제대로 닦지를 못했고 다시 뭔가를 가다듬지를 못했으니 똑같은 현상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어떡하지? 그러니 사업으로 더 키우거나 끌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드니까요. 될 수 있으면 누군가가 하겠다 하면 거저 주듯이 차라리 넘기시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일이라도 어떤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그냥 넘겨주시는 게 제일 빨리 팔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고 팔려면 내년 후반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무너지는데요. 운기가 내년에 후반이 돼야지 좀 풀리거든요. 일단 생일은 지나야 돼요. 아, 생일은 지나야. 네, 우리 사장님 생일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명예라든가 내 자리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운이 왔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명을 이어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죽겠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될 일도 아니고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려놓고 타협을 하세요. 나를 그냥 일을 써달라 하고 회사를 그냥 넘겨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돈도 모으고 일을 하시고. 왜냐면 머리는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기발하고 아이디어 좋고 남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너무 앞서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불황인데 아이템만 보고 될 거라고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니까 2년 전, 3년 전부터 너무 많이 끌어붙였어요. 여기 너무 많이 끌어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타격이 올 수밖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실제로 오다 보니까 네. 기준 정부에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 마련한다고 2년 반 걸었고 벌써 이제 돈을 많이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3년 전부터 해서 너무 무턱대고 했다. 시기를 잘못 본 거예요. 너무 앞서갔다고요. 지금 한 10년을 앞서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좀 뒤에 뭔가를 좀 추진했다던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 좋은 경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때에 왜 밀어붙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망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앞을 못 내다보고. 아이템은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운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될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까먹으려니까, 안 되려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실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누군가 대표를 따로 심어 놓을 때 이제 넘기고 본인은 여기에서 그래도 아랫자리는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일을 하시면서 서로 타협적인 관계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템도 좋고 머리도 좋으시고 이끌어가는 거 사업 운영하는 것도 잘 하신단 말이에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을 잘못 타고 너무 빨리 앞서서 밀어붙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다 보면 본인이, 한 4, 5년 뒤에요. 그때는 다시 조금 올라가는 운이 있어요. 아,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네네. 안 그래도 회생 신청하려고 몇번 들었어요. 회생 신청 네. 탕감하려고요. 네. 그 때문에 4월 달에 내가 변호사 상담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 자금 마련 때문에 제가 지금 집도 안 팔리고 일안 팔려가지고 네. 연구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체코에 치사 사업을 해가 내 파트너가 지금 일을 뛰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치사 사업하게 되면 이전 세계 물론 반응은 또 괜찮아요. 괜찮고. 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국방부에 지금 제가 그 높은 사람들, 장군들 다 만나가지고 5월 달에 미팅을 하고 왔어요. 네. 하고 와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군부대로 공급, 정군에 공급을 하려고 네. 진행을 하고 있어 지금이야. 네네. 그리고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누구 하든 간에 해외든 국내든 이 양도 하려 한다. 내가 돈이 몇십억 바가였는데, 전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뭐 반토막 이상이라도 끊질라고, 그래서 나는 뒤에서 일 봐주고 월급 받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은 끌고 나가가지고 몸으로 그러니까 막, 제가 드린 말씀이 반텀이라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넘겨줘야 된다고요. 넘겨주고 본인이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본인 운으로는 이걸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회생을 하든 파산하든 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뀌어야지 이 사업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본인은 돈안 받고 넘겨주는 대신에 앞으로 노후 계속 같이 가자. 이거를 좀 타협을 보세요. 그러면 넘기 중이 되면 이자하고 공동 상환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나마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쵸. 파산을 해야,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잖아요. 파산이라고.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 대신 본인이 먹고 살 궁리 하려면은 거저 넘겨주듯이 하고 본인은 여기서 일하면서 수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요. 아니면은 지금 막막해요. 본인은 없어져야 돼요, 지금. 본인 사주에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 터가 굉장히 좀흰 터거든요. 본인, 공간이. 터가 센지 어떤지는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아, 여기 앞전에 그 살던 사람이 수백을 벌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터가 굉장히 시다. 수백억 벌고 갔으면 복터지, 왜 예. 쎄요? 수백억을 벌고 나갔으면 복터전이지 왜 세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도 아니고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센 턴지 어떤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 동네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니까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센터하고 복터는 달라요. 돈 벌고 나간 분은 그 사람 운이고 그 터하고 잘 맞았던 거고요.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 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운에서 이큰 금전을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운이 없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있고요. 내 그릇이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전 사람이 100억 벌고 갔다고 본인도 그 터에서 100억을 못 번다고요. 사주가 다르고 터하고 잘 맞아야지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터가 센터라서 어쩌고가 아니고 본인 운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운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명이 없어요. 병 얻어서 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내보내고 내 명을 샀다 생각하시고 파산하셔야 되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에게 넘기고, 이 일을 그래도 같이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또 자리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 국방부에서는 이달에 7월 달에 발표가 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참 좀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나오면 걱정이 없겠죠. 안 한숨은 나와요?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한숨은 돌리는데 안 되게 보인다고요. 안 나옵니까? 네네, 국방부에선 급하지 않아요. 본인 상황이 급하지, 국방부에선 급하지 않아요. 이게 밀려요. 근데 그때까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맡아서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금방 한두 달 사이엔 안 돼요. 올해 하반기 후반, 음력 11월, 12월 돼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맡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템이든 뭐든, 내 머릿속엔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 내 재산은 없어지고 파산되더라도 내 머릿속에 다 돈벌이 될 만한 게 사업이 있으니 본인 머리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아,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서울에 지금 제가 6월 15일 날 컨설팅한 회사에서 대구하고 이 컨설팅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살려달라고 내가 의뢰 부탁을 했습니다. 네. 하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뭐 나머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영업 해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90%가 점유되니까 예, 우리나라 기초 산업이 무너지면은 아무 경기가 안 좋습니까, 의예? 그래서 네. 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 기관에서 예, 이 지원 소상공인들 식당 이런 거 말고 예, 네. 살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신청하니까 다음 주일 날 저희들한테 1차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 네. 자료는 내가 다 전달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여기도 내가 기술 양도나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거뭐 시행정이나 영업이나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뭐좀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협회가 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게 되면은 또 순도 쉬거든 제가야. 그쵸. 근데 그게 또 빨리 안 돼요. 우리 대표님은 너무 급한데, 거기서는 또 단계가 있잖아요. 일 처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지. 그래서 음력 7월 달, 음력으로요, 7월 달, 그때 되면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운은 있는데, 어차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좋은 기술을 환원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에서 이걸 받다가 빚만 가리주고 받아가면 저는 제일 좋은데.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아, 너무 그래. 안타까워요. 본인의 기술이고 아이디어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 분명히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는 건데, 예. 그냥 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계 최초 물건입니다. 이거 9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돈을 받고 뭔가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해야 되게 보인다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환원을 했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본인 사주에 그래요. 내가 예. 뭔가를 개발해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거든요. 예, 이걸 나라에서 개발할 걸 갖다가 사장님 개인 사유재산으로 개발을 했다고 네네. 정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말은 또 그렇게 하죠. 근데 누가 덥석 잡아주지도 않아요. 돈을 주지도 않는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니? 근데 좋은 일을 하시면 그만한 보상이 또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는 다 내려놓고 내건 없다 생각하고 다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뭘더 내가 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파산이라는 말이 아까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내려놓고 보시를, 나라에 보시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나라에서 분명한 어떤 대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큰 금전이 없어요. 부유함이 없고. 그리고 부유함, 부유해지거나 큰 금전이 없다고요. 본인 사주에. 그리고 젊을 때에 잘 나갈 때에 보시를 좀 하시지 그랬냐 하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때 힘든 사람도 좀 도와주고 보시했어야지. 왜 그렇게 콧대 높게 살았냐. 그러니 지금 와서 나라에 보시를 해라. 그만큼 노후 대책이 마련될 거다 하거든요. 나름대로 좀 하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예. 거칠의 난복이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진심으로 이제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 100세까지 산다 해도 그래도 내 몸이 쌩쌩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도 10년, 15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뭔가 나라의 보탬이 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면 또 그만한 공이 돌아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뭐 나라에 보시를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제 빚만 탕감해 주면은 저는 물러서고 일하고 싶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돈 받으려 하면 안 된다고요. 돈 받는 게 아니고 파산이라고요. 비청산 하려고. 그러니까 파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청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입니다. 예. 나는 뭐 신령 불량게 되겠네, 이러면. 그쵸. 그래서 제가 관제 법적 문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 전화 끊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가 어딥니까, 지역이야? 예, 서울이에요. 아, 서울입니까? 예. 예, 아주 아름다운 분이 제가 전화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남은 인생 좀 베풀고 살고 싶은데, 네. 마음과 뜻대로 지금 세상이 코로나 3년 반, 기준 말은 2년 반, 6년인 세월을 보내고, 이래살라까지 고랑이 들어다치고, 벼랑 끝자락에 물리 있는데, 지금 치료를 하기 전 심정으로 무조건 하고 지금 제가 이게 양도를 하든지 네. 저축을 하든지 국방부를 잡든지 이래 서너 가지 기금을 채워놨거든요. 대구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운기가 그만큼 안 되니까 내려놓으시고 파산이 될 거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같이 일하고 나라에 내가 환원을 하고 보시한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지금 안 되는 걸 붙잡고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털어야 돼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놔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다른 것도 안 와요. 단지에 물이 가득 찼는데 새로운 물을 어떻게 담아요? 비워야죠. 물을 못 비우면 단지를 깨트리기라도 해야죠.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미련이 있으시고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 안될땐 내려놔라 하는 게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또그 방법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희망이 전혀 없네, 그나마. 한마디로. 네네. 아이고,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본인이 거기서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일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건 한다고요. 큰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다시 받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건강만 더 해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금방 알겠습니다 하고 못 내려요. 알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고 가도 더 고생이니까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년 뒤에 또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으니 그때를 노리셔서 지금은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서울에 제가 가을 되면 전시회 나가는데 네. 그때 네, 잘 연락 드시고 주시면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